이상과 같이 참 사람의 영향력은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이익과 안녕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어디까지나 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다가가 자신의 무지와 혼침과 고정관념 등에서 깨어날 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를테면 참사람을 만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해체하고 참사람의 인격을 재조립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참사람에 의한 이익과 안녕과 행복은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부터 세속적인 탐욕의 삶을 추종하면서 이익과 편의를 따르는 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사람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는 이런 모습, 저런 상황에서는 저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중심과 일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모습이 진정한 그의 면모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앞뒤 생각지 않고 거짓말과 속이는 말도 예사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것이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다. 어떤 사실이나 진실을 말하는데도 믿지를 않는 것입니다. 대단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신을 배경으로 생긴 것이 정말이라는 말입니다. 정말은 거짓이라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실임을 항변하는 말입니다. 또 진짜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거짓이나 조작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그에 반발을 해서 참임을 강조한 말입니다. 그 외에 참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이라고 믿어주지 않는 데서 틀림없다고 사실을 주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실임을 항변한 정말이 뒤에 거짓임이 정말로 드러났고 참임을 강조한 진짜도 뒤에 조작이었음이 진짜로 밝혀지고 사실임을 주장한 참말도 뒤에 속였음이 참말로 규명된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 정말도 믿을 수 없고 진짜도 신뢰할 수 없으며 참말도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저마다 사람이란 탈을 썼거나 가면으로서 위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갖 비겁하고 야비하고 추악하고 못나고 저급한 생각과 행동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바르고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잃어버린 모습들인 것입니다. 최근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우 교수는 나는 반대한다 라는 저서를 출간했습니다. 그분은 저서에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포장한 명분들을 낱낱이 분석하고 그것들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른바 수질 개선, 물부족 해결, 홍수 예방, 34만 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살리기 등등 이것들이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수질 개선의 논리는 엉터리이고 물부족 산출 근거도 조작이고 홍수 예방도 지리와 상관없는
본류 공사이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4명의 상용지 고역 창출도 실제와 거리가 먼 허수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골재 채취자, 노동자, 농민의 가족까지 감안하면 최대 6만 4천 명이 생계 터전을 잃었다고 합니다. 또 기획경제, 지역경제 살리기는 말만 있지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수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탕진하고 거기에다 소중한 국토까지 파괴하느니 국토 파괴라도 맞게 차라리 공사는 그만두고 책정된 공사비 22조 원을 건설업자에게 그냥 주는 것이 낫다. 결국 이러한 거짓말은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해도 국민을 속여도 허물도 부끄러운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수는 또 대통령의 이 경악스러운 거짓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은 용납해 줄 수 있는 거짓말도 있으나 나라 전체를 통째로 망가뜨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왜 이렇게 용납될 수 없는 엄청난 거짓말을 하고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참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참사람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망과 자기 목표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남을 속이는 일은 다반사로 여깁니다. 뿐만 아니라 위법과 초법과 부도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람이 회복해야 할 이상적 인격으로서 제시된 것이 참사람입니다. 참사람은 사람의 도의와 선과 진실과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거짓과 속임수가 횡행하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 얼굴들이 판을 치는 이 시대 우리 모두 자신을 향해서 진지하게 참사람의 길을 묻고 참사람의 모습을 묻고 참사람의 정신을 묻는 불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세상을 정화하는 참사람으로 모두 태어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